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8페이지 조족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족조는 자, 이 벽돌이나 블록 이런 돌 같은 재료를 시멘트 모르타른 자, 이 결합체인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구조를 우리가 조적식 구조, 줄여서 조적조 이렇게 칭합니다. 또는 뭐 조적 구조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적조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벽돌 구조고, 그 다음이 블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 구조는 뭐 가장 시험에 나오지 않는 파트니까 거의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조적 공사의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돌 구조하고 블록 구조의 각 부분의 자, 특징을 정확히 학습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벽돌 구조에서 먼저 벽돌의 규격 개념이 나옵니다. 자, 벽돌의 규격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내용이 뭐 기본적으로 이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이런 벽돌이 이 부분을 보통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길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너비, 자, 두께가 됩니다. 두께로 나타내는데, 보통 이때 이 벽돌의 자, 직육면체가 되겠죠. 직육면체일 때, 자, 이 면, 끝부분의 이 면을 마구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구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때 표준형 벽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준형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때 항상 길이부터 먼저 나타냅니다. 그래서 190, 자, 곱하기 보통 너비,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두께 57mm, 이렇게 벽돌의 치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치수가 자, 표준형 벽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 보시면 자,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벽돌의 품질. 자, 이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둘 것은 자, 보통 벽돌이란 것은, 자, 이거죠.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나 돌 구조는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압축력.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압축 강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벽돌의 이 품질을 자, 테스트할 때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압축 강도 시험이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흡수율 이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품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벽돌은 압축 강도는 크면서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벽돌이네. 이건 커야 되고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벽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잘 구워져야 되겠죠? 자, 보통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마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도자기나 이런 걸 굽겠죠? 벽돌. 그러면 이것을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소성,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성이 잘된 벽돌이 잘 구워진 벽돌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뭐, 페이지 100, 60페이지 보시면, 자, 조적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적인 측면이 160페이지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한번 자체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뭐 종합 문제 뭐 지문 정도 막 두 번 정도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벽돌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첫째 벽돌의 개체 강도인데, 그럼 이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벽돌은 이 압축 강도. 이 압축 강도. 그래서 이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아닌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인장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 이거 가지고 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쌓기의 작업의 정도, 바로 쌓기 작업의 정도는 시공의 정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의 정밀도. 그래서 정밀도가 좋을수록 강도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접합 모르타르의 강도 나오죠. 자, 접합 모르타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르타르는 부착 강도예요. 모르타르는 이 부착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부착 또는 접착 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착 강도, 접착 강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 자, 벽돌 쌓기 방법은, 자, 영식 쌓기로 했느냐, 하란식 쌓기로 했느냐, 그 차이점이, 그리고 불식 쌓기에 대해서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불식 쌓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쌓기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식 쌓기로 해야지 보통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장 강도에서 답을 유도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162 벽돌의 종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벽돌의 종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벽돌. 자, 벽돌의 이제 종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은 벽돌의 종류는, 자, 이거는 꼭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보통 벽돌이 이제 흙을 구워서, 점도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바로 보통 벽돌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하면 붉은 벽돌이고,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이것이 검정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수 벽돌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경량 벽돌, 가벼운 벽돌이죠. 자, 경량 벽돌은 뭐 단열이나 이런 방음, 이런 특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벽돌이 바로 경량 벽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경량 벽돌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다공질 벽돌이 있고요. 그리고 중공 벽돌. 자, 중공 벽돌은 그 그림에 보다시피 구멍이 난 거죠. 중공. 그래서 구멍이 하나 있으면 일공이고, 구멍이 두 개 있으면 이공. 구멍이 네 개 있으면 사공. 이 네 가지 중공 벽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공 벽돌이 아니에요. 구멍 벽돌. 여러분들 붉은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 이걸 예상하는데, 이거 이 벽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공 벽돌은 이렇게 구멍이 커요. 그러면 이 중공 벽돌에다가 철근을 넣어주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채워주는 보강 벽돌 쌓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자, 경량 벽돌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형 벽돌은 도로 포장용 벽돌을 줄여서 포도형 벽돌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로 포장용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나 이런 데 깔기 때문에 마모성이 강해야 되죠. 그 벽돌이 포도형 벽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지 벽돌은, 자, 유약을 오지물이라고 해요. 유약을. 보통 그럼 오지 벽돌은 강택이 나는 벽돌이 오지 벽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약을 바르는, 오지물을 바른 벽돌을 오지 벽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하 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죠.
자, 보통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멘트 계열은요, 계속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화벽돌은 예를 들어서 뭐 벽난로라든지 이런 꿀뚜브 같은데 계속적으로 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견디기 제작된 벽돌이 내화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화벽돌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내화벽돌은 치수가 일반 벽돌보다 커요. 그리고 이 내화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화 모르타르나 또는 아니면 뭐 내화 점토 가지고 쌓기 때문에 이 내화벽돌은 이것은 물축임을 안 합니다.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벽돌의 경우는 이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기 때문에 물축임을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벽돌의 물축임 개념은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하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인데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수경성 재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해 버리면 저것이 되지 않죠.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착 강도가 모르타르. 그래서 물축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화벽돌은 보통 수경성 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내화모르타르나 이런 내화점토는 수경성 재료가 아닙니다.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축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모르타르가 나와요. 네 번째 모르타르. 자, 보통 모르타르 옛날에는 뭐 몰탈 이렇게 또 칭했죠. 몰탈. 그럼 모르타르 개념은 자 이것을 모르타르라고 칭합니다. 자, 시멘트하고 보통 모래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를 일정 배합으로 배합해서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비율로 배합해서 물비빔한 것이 모르타르예요. 이것이 기본이죠. 뭐 여기에다 뭐 다른 것을 석회나 이런 것을 조금 첨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모르타르가 바로 결합재료죠. 접착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착강도가 중요하다겠죠. 얘는 압축강도보다 더 중요한 게 부착강도예요. 접착재료니까 이 부착강도, 접착강도가 가장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커야 돼요. 모르타르 강도는 이 벽돌 강도 이상이 돼주셨네. 벽돌 강도 이상이 우리가 돼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줘. 그리고 배합비는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배합은 달라진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줄눈 개념이 나오죠. 줄눈. 자, 이 줄눈이라는 것은 이 줄눈 개념. 줄눈은 조인트죠.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재료와 재료 사이를 우리가 줄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통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있겠죠. 그 부분이 줄눈 개념이 된다. 조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줄눈 모르타르 부분에서 일단 줄눈의 표준은 기본적으로 10mm가 기준이 됩니다. 10mm를 기준 잡고 내화 벽돌은 예외 규정을 둡니다. 자, 표준 왜 10mm가 되는가 하면 자, 벽돌의 길이가 190mm죠. 그러면 10mm만 합치면 우리가 200mm에서 20cm가 되죠. 너비 90인데다가 10mm 하면 100mm 바로 10cm가 되기 때문에 10mm를 합니다. 그런데 내화 벽돌의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6mm가 됩니다. 그래서 내화 벽돌의 규격에 4로 끝나고 4mm로 뒤에서 그래서 6mm를
우리가 기준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막힌 줄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로 줄눈을 우리가 자 기준 잡습니다. 그럼 벽돌을 이렇게 쌓았을 때, 그럼 벽돌을 쌓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 세로 줄눈을 어떻게 처리해 줬느냐?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막힌 줄눈. 그래서 보통 하중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할 때 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게 막힌 줄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중을 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형태 이런 식으로 하중 분산 이것이 막힌 줄눈이에요. 그래서 보통 벽돌 벽체의 개념은 이 벽돌 벽체 그래서 이 경우는 막힌 줄눈을 해야죠. 그래서 하중 분산. 그러면 작용되는 하중을 분산하는 개념도 되지만 자 이거죠. 내부에서는 자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긴 힘을 보통 응력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중 또는 응력 분산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줄눈은 하중 분산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줄눈 개념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게 처리한 것이 통줄눈 개념이에요. 그럼 통줄눈을 공사하면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게 이 개념이 통줄눈이에요. 그럼 이제 통줄눈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 보통 벽체에서는 이 통줄눈 공사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항은 보통 타일과 같은 데는 하중 전달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줄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강 블록조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지지만 보통 기본의 조직은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자, 거기 163페이지 보면 치장 줄눈이 나옵니다. 치장 줄눈. 자, 치장 줄눈 개념은, 이것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보통, 붉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붉은 벽돌을 우리가 쌓게 되면 붉은 벽돌과 벽돌이 보이죠.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 조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기 좋게 처리하기 위해서 치장 줄눈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도 보이는 부분을 치장을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줄눈 조인트가 눈에 보이는 게 치장 줄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일과 타일 사이도 우리 보이죠? 그런 것이 치장 줄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장 줄눈 개념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치장 줄눈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붉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벽돌을 쌓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붉은 벽돌을 이렇게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모르타르 부분 쌓게 되면 자 여기 눌러지면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보기 안 좋게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줄눈 파기를 우리가 합니다. 파내고 이것을 이렇게 파내요. 이렇게 파가지고 새로 아주 마무리 좋게 해서 치장 줄눈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줄눈 공사를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치장 줄눈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새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치장 줄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르타르가 굳기 이전에 줄눈 파기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에 파면 힘들죠. 그래서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고 새로이 치장 줄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형상에 따라서 이게 평줄눈, 평평한 평줄눈이고 오목하면 오목줄눈이고 우리가 둥글면 둥근 줄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치장 줄눈인데 그럼 치장 줄눈 할 때 자 보통 줄눈 기본은 이게 10mm였잖아요. 10mm인데 이제 이때 이게 깊이가 되는 게 이 치장 줄눈 깊이 개념이죠. 자, 이 치장 줄눈 깊이는 우리가 6mm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6mm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치장 줄눈이다. 의장적 치장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치장 줄눈 개념이 됩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치장 줄눈 깊이 가지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신축 줄눈 개념이 나오죠. 자, 4번에 신축 줄눈. 자, 이 신축 줄눈 개념은 일반 줄눈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르타르죠.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이 이루어진데, 자, 신축 줄눈은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자, 이 탄력성을 가지는 겁니다. 모르타르가 아닌 다른 탄력성을 가지는 재료로 넣어줘서 균열을 방지하는 게 신축 줄눈이에요. 원래 이론상은 있는데 실제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런 거면 단독주택은 보통 일반적 큰 우리가 메이크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집시에서 파는 형태가 많아요. 이제 저거죠. 저거 면허도 없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 짓다 보니까 실제는 거의 신축 줄눈 개념은 없습니다. 실무에는. 그런데 이론상 존재하는 줄눈이라 보시면 되고 뭐 신축 줄눈은 사람으로 보면 관절이에요. 관절. 다른 재료죠. 관절이. 그래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탄력성을 가지는 줄눈이 신축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준비적인 측면 이것은 뭐 시방서 내용입니다. 시방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해 두셔야 될 것이 거기 뭐 4번 조적 콘크리트 조적재는 허가된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적어 나올 겁니다. 7번에 비빔 시간이 나오고, 8번에 보면 사용 가능 시간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모르타르를 이제 비빔해가지고, 얼마 이내에 사용해내?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 차이점. 자, 그라우트란 것은 이 공간이나 틈새 채우는 것을 그라우트라고 하죠. 그라우트의 개념이고, 그럼 이제 조정용 모르타르. 그래서 이제 모르타르는 사용 시간이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이건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용 시간. 조금 주의합시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그럼 조정용 모르타르 비빔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내에도 이미 굳기 시작한 거 이런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2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 이내에 굳을 수도 있죠.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굳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자 벽돌 쌓기 방법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벽돌 쌓기 방법, 벽돌 쌓기 방법 개념에서, 자, 우리가 보실 때, 자, 그러면 이, 기본 쌓기는 벽돌을 보는 측면에서 나타낸 겁니다. 벽돌 벽면을 바라봤을 때,
벽돌이 길이 부분이 보이도록 싸면 키리사키가 됩니다. 그러면 마구리 부분이 보이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벽돌이라고 치면 이렇게 길이가 보이도록 싸면 키리사키입니다. 마구리가 보이도록 싸면 마구리사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제 기본사키에서 이렇게 세워서 싸면 세워사키입니다. 이렇게 싸면 옆세워사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사키에서 영식사키가 나오죠. 그러면 영식사키는 영국식사키죠. 그런데 영식사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식사키, 하란식사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학습하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쌓는데, 자, 보통 영식사키의 개념은 자, 이렇게 됩니다. 갓 한 켠은 길이사키로 하고, 그 다음 켠을 마구리사키로 해서 계속 번갈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켠은 이런 식으로 길이사키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키리사키 개념으로 하고요. 이런 식 키리사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결을 마구리사키로 합니다. 그럼 마구리사키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 통줄론이 생겨요. 그래서 절반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우리가 처리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요 부분에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고 키리사키 마구리사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구리사키로 하는 게 마구리사키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구리사키. 그래서 이것이 마구리사키 켜에서 여기에다가 마구리사키 켜에서 여기에다 반절을 넣거나 자, 반절이나 마구리사키 개에서 반절을 사용하거나 자, 반절은 이게 반절 개념에 자, 이 벽돌이 있을 때 자, 요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요렇게 자, 절단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반절 개념이 돼요. 이것이 반절이고 근데 반절이나 아니면 자, 이오토막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오토막은 4분의 1 토막이 이오토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쓰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이 0.25잖아요. 그래서 이오토막 이렇게 칭하는 게 이오토막. 그럼 보통 길이의 직각으로 자를 때 토막 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오토막을 사용해서 통줄눈을 발생을 방지한 것. 이것이 영식사기입니다. 그래서 영식사기가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튼튼한 거야. 가장 튼튼한 방식이 바로 이 영식사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란식사기. 자, 하란식사키는, 자, 이렇게, 이제, 영식사키가 어디에서, 마구리사키 키에서 변화를 줬죠? 그러면, 하란식사키는 마구리 키에서 변화를 주지 않고, 키리사키 키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면, 마구리사키 키는 그대로 간 거예요. 마구리사키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키리사키 키에서 변화를 준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키리사키를 하는 켜에서, 키리사키 켜에서 이 부분에 치로토막을 쓴 겁니다. 치로토막. 치로토막은 4분의 3토막을 이야기하죠. 4분의 3토막이 됩니다. 4분의 3은 0.7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로토막 이렇게 칭하는 게, 그럼 이 하란식은 네덜란드죠.
하란식 사케, 네덜란드식 사케로서 이 모서리 부분에 치로토막을 써서 통줄로는 생기지 않도록 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 탄탄한 방식이 하란식 사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식 사케. 자, 불식 사케는 불란서죠? 프랑스인데 불식 사케는 불식 사케 개념은 자 이렇게 처리해 준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번갈아서 쌌습니다. 길이하고 마구리가 번갈아서 쌌지만 불식은 한 캐에서 나오는 게 같은 캐에서 마구리 길이가 나오는 이렇게 마구리 여기다 길이 마구리 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캐에서 길이하고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불식 쌓기인데 자 불식 쌓기는 특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외관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식 쌓기는 통줄눈이 부분적으로 생겨요. 자, 이 통줄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통줄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는가 하면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취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륙벽 쪽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식적 목적일 때 이럴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식사키 자 미국식이죠. 미식사키는 미식사키 개념은 자 붉은 벽돌하고 시멘트 벽돌 혼용해서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벽을 단면을 잘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벽이 지금 현재 이렇게 벽이 있다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렇게 이 잘란 거면 톱으로 이거 이 벽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 단면을 보자면 미식 쌓기는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벽돌을 갖다가 자 바깥쪽은 붉은 벽돌로 쌓고 뒤 벽돌을 시멘트 벽돌로 쌓는 게 그러면 이 뒷면 벽체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뒷면 벽체는 영식으로 쌓은 게 뒷면은 영식 쌓기로 한 것이고 영식 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면 벽돌 붉은 벽돌을 가지고 쌓은 거예요. 붉은 벽돌 그러니까 이제 적벽돌을 가지고 썼는데 다섯 켜 정도는 어떻게 저렇게 다섯 켜 정도는 저걸로 한 겁니다.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길이가 보이면 쉽게 그죠? 우리가 벽면을 바랐을 때 길이가 보이면 단면은 이쪽 자르면이니까 여기 보이겠죠? 그게 요맛한 거예요. 그러면 다섯 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섯 켜, 5켜란 단어가 나오면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이렇게 보인 거예요. 마구리가 보이면 단면은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뒷벽체 이렇게 맞물려 쌓는 거예요. 그 다음 결을, 그러면 이 시멘트 이 뒤에 벽돌에 맞물리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5켜 정도는 길이 쌓기, 그 다음 결을 마구리 쌓기로 해가지고,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면에 맞물려서 쌓는 게 바로 미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미식 쌓기는 5켜, 5켜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 단어가 나오면 미식 쌓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거 나오죠. 핵심 정리에서 뭐 벽돌 나누기. 자, 벽돌 나누기는 될 수 있으면 정확히 원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돌 나누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영농 쌓기는 장식 쌓기 일환으로서, 자,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 데 구멍을 내어서 쌓은 것이 영농쌓기예요. 그래서 일반 벽은 구멍 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담장 같은 데 아니면 난간벽 이런 데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게 영농쌓기 하면
구멍을 연상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168페이지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169페이지 기초 쌓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